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이 태어날 메시아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오늘과 내일이 가장 춥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 이 추위 한복판에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 이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떠는 줄도 자기가 빈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 이름을 증거해야지 그렇게 뜨겁게 도전받고 복음의 열정이 생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 아시죠? 2000 years ago 내가 옛날부터 옛날에 설교할 때 많이 썼던 시작점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지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주님은 복지 사역하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단어들을 언급할 때 한국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뭔가 인간이 위대한 것처럼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 나라를 내가 책임지겠다 복지 뭔가 인간의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복음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간 자체를 포장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2000년 전에 그 하늘 영광 버리고 말 구유로 오셔서 그 어린 생명을 성경이 조명하여 보여주시고 그분은 홀로 외롭게 자라시고 그냥 가난하고 소외자들을 맨투맨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분 스스로가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분 스스로가 뭔가 나라를 뒤엎겠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뭔가 그레이트하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염된 것이다. 여러분 한 영혼, 한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족 구원, 해방, 신학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개인들이 듣기만 하면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즉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게 순종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곳에 온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누가 제 방에서 내가 밥을 먹었더니 누가 딱 들어도 욱 그래. 음식 냄새만 나도 그러는데 여러분 죄를 견딜 수가 없고 그 죄는 죄를 견딜 수 없는 게 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역겹고 그 죄는 그리스도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복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그분은 철저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스텝이 순종이었고 두 번째 스텝이 헌신이었어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 능력과 권세가 있으셔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쭉 자라셨어요.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고통받으시고 멸시당하시고 때로는 칭송받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이 고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은 뭡니까? 내가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자격과 조건과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분은 신이시고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인데 그분이 내가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존재 자체가 뭐다? 헌신이다. 그게 두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이 뭡니까?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순종하셨고 뭐 때문에 헌신하셨고 뭐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한 영혼, 옆 사람 보고 너 때문이다.
정신 차리자. 한 영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예요. 아직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은 뭐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여기서 첫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시작. 예수 그 이름 속에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스텝으로 순종하셔서 두 번째 스텝으로 헌신하시고 세 번째 스텝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나는 예수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헬라어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 자기 백성. 근데 그들의 죄 구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라는 그 자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소유격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너네들은 내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세상의 것도 마귀의 것도 죽음의 것도 게임의 것도 미디어의 것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주님이 그들을 우리를 끌어안지 못하느냐? 그들이 그들의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라는 것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 죄에 대해서 죄의 죄를 사하는 것은 동물의 피제사인데 즉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셨다는 것은 그 피 흘림으로 잃어버린 그들을 다시 회복, 자기의 소유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 속에 나를 소유하고 계신 사랑이 천사로부터 계시되는 그 이름 속에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누구의 것도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거야.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있죠. 근데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다못해 저기 뭐 불국사의 스님도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야. 주님 거라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제가도 기도했죠. 제가 연말에 여러 가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아. 성공에 대해서, 뭐 물질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아니면 뭔가 비전과 꿈에 대해서 막 소망을 품고 사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서 품는 모든 소망은 어차피 이 땅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품는 그 순간 그냥 저주를 품고 살다가 그냥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이룬들 그게 다 저주받은 것들인데 그리고 다 사라질 것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예수를 소망으로 두고 살 때 진짜 사랑이 일어나고 예수를 소망으로 두고 살 때 외모가 형편없어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소망으로 두고 살 때 로또 따위 안 사도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이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많은 성도 뭐 이름이 드러나는 거 그거 다 썩어질 것 저주받은 것에 털을 두고 세워지는 것들이니까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세요. 다 얼굴부터 그냥 다 썩었어. 그리고 삶의 기쁨과 희망이 없어요. 근데요 예수를 품고 소망으로 품고 사는 자들 천국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자들은요 It's okay, no problem. 아프면 아픈가 보다. 넘어지면 넘어졌나 보다. 없으면 없나 보다. 왜? 소망이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질 현상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나라는 존재를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거 소망 갖지 마시고 천국과 예수를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주님의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가 정말 중요해. 그래서 옛날에는 네 아빠 뭐 하시냐? 경비하시는데요. 그럼 막 패 선생님이. 네 아빠 뭐 하시냐? 검찰이십니다. 들어가 임마 아빠 얼굴 봐서라도 잘해라.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되고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 소유자, 나를 소유한 소유자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소유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하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자가 예수인 줄 아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유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 줄 알고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성탄 앞에서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를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란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이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라는 존재를 이끄는 것이 썩지 아니할 소망인가? 아니면 나라는 것을 이끄는 것이 친구, 돈, 부장님, 세상이냐 말이에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영존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쫓을 때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마을에 갔는데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 왜냐하면 어렸을 때 콜리오부터 예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소경 바디메오는 들은 복음으로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소리 짓고 주야 다윗의 자손이라 불쌍히 여기소서하니까 어떻게 기적은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을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소망이 세상에 꽂혀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저도 제가 부흥과 기적과 예언의 은사들과 신유가 나타나는 건 그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기 때문이지 딱 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내 컨디션 바라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게 누구인지를 이 마지막 연말에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동방박사를 움직인 건 왕도 물질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믿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별. 여러분들 움직이는 건 누굽니까? 여러분들 움직이는 건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잊지 마세요. 그 이름 속에 있어요 이미.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시작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없다는 증거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제가요 새롭게 인사이트가 된 게 뭐냐면 목회 그 자료를 보니까 그 뭐죠 목회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가나안 성도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온라인 예배 성도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그리고 기존의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예배 의식들이 예전과 다르게 되게 자유해졌잖아요. 그런 것들의 통계가 늘어나면서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원수가 그걸 딱 보는데 어머 구원받는 자들이 없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가 진짜 실제가 된 거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절대 가나안 성도가 안 됩니다. 그 교회가 거지 같으면 다른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맞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물론 이제 뭐 AI 시대가 되고 뭐 예,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드린다는 건 사실 육체의 소욕을 쫓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편의를 쫓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럼 예수님이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조건을 규정해 놓으셨냐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조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란 말이에요. 온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온라인을 여기서 2000년 전에 표현을 못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계시록을 보면 알잖아요. 따라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말씀이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땡 치는 말씀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아,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가나안 성도 뭐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이 교회의 문제, 목회자의 비리, 그다음에 교회의 어떤 그런 비리, 교회의 그런 선하지 못한 모습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그 저도요 예전에 그 막 사업이 어려워지고 막 제가 잠깐 동굴에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어 나가서 막 예배 나갔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나가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서치를 하는 거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데 딱 갔는데 은혜가 안 돼. 그럼 다른 교회 가요. 은혜가 안 되니까 집에서 예배 되지. 이거 아니거든요. 아 집에서 그 당시 때도 얼마든지 테이프로 예배 듣고 탈 수 있었어. 근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 수많은 사복음서에 있는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쫓아가야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왜 집에 앉아있고 왜 나는 안 나가 성도가 되냐 이거야. 이게 구원받는 성도다 준다. 그것을 교회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 어떤 사건의 문제로 핑계대는 자들은 미안하지만 그 핑계 자체가 자기를 따르는 거야. 자기를 쫓는 거야. 자기. 내 생각에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만나면 너 구원의 확신 있니? 물어봐. 계속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줘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찔리게 하셔서 다시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이에요. 아 내가 주님의 소유고 그리고 주님의 소유인 것을 알았다면 반드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순종과 헌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합니다. 수요일 이 밤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 저는 믿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로 둔 것은 이 마지막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과 소통해야 된다. 여러분이 성탄은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것 같은데 소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과 소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베드로는 눈으로 예수님을 봤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뭘로 예수님을 봅니까? 성경으로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이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볼 때 보여져요. 그리고 그럼 누가 그러죠? 성령으로 봐야죠. 그래 그 성령도 예수로 말미암을 때 받는 것이고 이 성경도 예수로 말미암아 볼 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우리의 영혼이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왜 주셨냐면 이것은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문제에서는 이런 결정을 해야 돼.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거니까 넌 이렇게 준비해. 그리고 계시록을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 그래서 네 결론은 천국이야. 이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 이것을 보면 그냥 이야기예요. 수면제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그냥 안식, 위로, 그냥 테라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이걸 보면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눈물이 흐르고 볼 때마다 내 삶을 바꿔요. 내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항상 always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씀과 소통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 말씀과 소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사실 대단한 능력이 있잖아요.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질병을 고쳤고 사도들도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인데 우리가 말씀과 소통을 하지 못하면 성경을 들고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어떤 능력도 받아 누리지 못해. 어떤 권사님 그러잖아요. 나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 응답 하나 받지 못했다. 그게 목사의 문제일까요? 교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분의 문제인 거예요. 왜? 40년간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과 소통을 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지 않은 거야. 사람에게 교육받아서 성령 받았대. 방언한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받지 못했고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 그러니까
읽기는 읽지만 이것은 그냥 종이와 글일 뿐이지 그 어떠한 능력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내가 그분의 소유이며 내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을 믿기에 이 말씀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노력해야 돼. 노력.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사단이 와가지고 하와를 코시고 하와는 아담을 넘어뜨려서 그 인류가 그렇게 되었는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거기서 어떤 문제를 하나 발견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해서 이들이 신나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너 이름은 하하니까 하마, 너는 기니까 기린, 막 그래서 넌 도마뱀 막 이름 지어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무 신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빠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로는 소통하고 이 세상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과는 소통하면서 즐겁게 지냈는데 정작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과는 소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그것을 보고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면 절대 사탄은 끼어들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소통하고 있었어. 근데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야,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다냐?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이것만 한번 물어봤어도 이것도 안 생겼고 목젖도 이 원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언어가 달라서 이렇게 힘든 일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한 존재가 그 어떤 동물도 대화 말을 걸어오지 않았는데 이 뱀이라는 놈이, 그리고 뱀은 예전에도 봤어. 근데 말을 안 했는데 말을 하니까 신기하니까 그 호기심에 확 사로잡혔어요. 근데 얘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정말 그러더냐 하면 그것을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했다면 그냥 성경도 안 열어보고 믿어. 십일조는 없었다면 안 열어보고 믿어. 교회의 예배는 다 형식이다. 안 열어보고 믿어. 율법은 폐하해졌다. 안 열어보고 믿어. 율법이 폐하긴 왜 폐합니까? 완성된 거지. 아니, 그 뭐죠? 왜 안 열어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간 것은 어느 날,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었지만 그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이 지나는 그 어느 날에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었다. 소통. 만약에 정말 계속해서 소통했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누가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아예 흔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아담에게 가서 이거 먹어. 그러면 야, 너 이거 왜 먹었어? 하나님 이거 먹어도 돼요? 얘가 먹었는데요? 물어봤어야 됐는데 물어보지도 그래 고마워 먹어. 우리는 그걸 로맨스라고 말할까요? 소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가인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어느 순간 잃어버린 거야. 열심히 농사지었어. 가인과 아벨이 열심히 살았어요. 엄마 아빠에게 그 에덴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하루 이틀 들었겠습니까? TV도 없던 시대인데 넷플릭스도 없던 시대인데 맨날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던 어느 날 열심히 농사짓고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 그 신앙생활 속에 이 가인이 소통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을 냈는데 어느 순간 그의 열심이 일방적인 열심이 되었던 거야. 보세요. 막 열심히 일해서 오늘 제사 드린 날이지 맞아 하나님 그 해서 짐승으로 제사 드리고 제사를 했는데 어느 날은 막 하다가 이거 가지고 드려야지. 뭔가 열심이 있어. 그러니까 가인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소통을 잃어버리고 그의 신앙이 일방적인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타락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캐톨릭의 타락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나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교황 뜻대로 탁 그냥 성경까지도 교황 뜻대로 바꿔버리잖아요. 이번에 동성애 하나님 그들도 축복하신다. 그건 죄의 문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얘가 열심을 했는데 소통하지 않으면서 열심을 한 거야.
아벨은 계속 소통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과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좀 섰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좀 리더들, 잘 됐다 하는 사람들, 사장님들, 음악가들 막 이렇게 좀 크면 특징들이 뭐냐면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로남불인 거죠. 그러면서 아벨이 그냥 그 곡 따라가고 물어봤어야죠. 만약에 그랬으면 소통을 했다면 잠깐만 하나님 나 이걸로 제사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저 이거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꼭 양으로 피제사 드려야 돼요? 소통했으면 하나님이 좋은 말할 때 피제사 드려라 네 이렇게 했을 텐데 자기가 생각해보는 거야. 이거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야. 내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은 거야. 그래놓고 아니 뭐 예배 한두 번 빠져도 뭐 십일조 안 들어도 뭐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가 묻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 일방적 직진을 한 것은 소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 죄가가 하나님과 소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죄책감이 올라오니까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일방적 직진신앙, 일방적인 직진신앙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인간의 강도의 굴월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 제사장들은요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앙을 세워나가다가 망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들이 타락했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뒤엎을 만큼 기록된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기록된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일방적 직진의 신앙, 내 생각에는 이래도 될 것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성전을 예수님 딱 보시고 뭐예요? 강도의 굴월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강도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야. 그러면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채찍을 휘둘러야 될 정도로 열심히 망가뜨린 거야. 근데 그 열심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귀하는 열심이었어. 되게 심각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와 성도가 소통이 없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옆 사람이 그랬더래 그랬더. 이 카더라 통신 속에는 항상 귀신이 올라타요. 카더라, 그랬대더라, 그랬대더라, 목사님 그러신다더라. 물어보세요 좀 나한테 직접. 목사와 소통이 없고 교역자들과 소통이 없으면 오해가 생겨. 마귀가 그 기회를 안 놓치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걸 알고 그 기회 안 놓친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거라고. 왜 둘 다 가인과 아벨인데 왜 가인이었겠어요? 가인 뭐 나쁜 놈입니까? 그 사람이 가인이냐 아벨이냐 가나다 수두로 해서 소트시켜서 가부터 죽인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삶에 뭔가가 하나 비어있었다라는 거지. 그게 발견된 게 가인이었어요. 일방적 직진,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올라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통이 없으니까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의 영적 가디언이에요. 가디언. 가디언이 뭡니까? 보호자라는 거예요. 보호자. 여러분들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소통을 안 하니까 오해를 만들고 오해가 자기 안에 믿음이 돼버리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교회와 양들의 영적 가디언으로 세워준 주의 종의 보호를 못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런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실족했다는 말을 하면서 막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왜? 간절하게 소통하고 싶으셔서. 구약에도 아니 하나님이 핸드메이드 가수로 만든 아담과 하와도 소통을 못했는데 그렇죠? 낳고 인간의 그 유전자로 그 원죄의 DNA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방언기도 역시 쓸데없는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는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에서의 소통의 언어란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성탄절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성탄의 우리가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알듯이 이 성탄의 스토리 중에서 그 성탄의 내러티브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소통이에요. 소통. 가브리엘 천사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가브리엘 400년간 말라기 침묵 이후에 가브리엘 메신저 천사예요. 페이스북과 SNS의 조상이에요. 이 가브리엘 천사 딱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소통을 하는데 너 잉태할 거야. 내가 처녀가 제가 뭐 남자 놀래는데도 계속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 그렇죠? 그 남편은 얼마나 놀래겠어.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면 성인군자도 의심해. 근데 갑자기 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너는 의로운 자라? 그러면서 계속 소통해. 그러니까 요셉이 받아들여. 이해해요? 그러니까 소통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고 임신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남자도 알지 못하고 자기도 동참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으니까 다 믿어지는 거야. 다 믿어지는 거예요. 사가랴에게도 소통을 하죠. 이게 사가랴가 소통을 하는데 얘는 좀 제사장이라 강도의 구호를 만드는데 일조한 놈이라 하나 입을 닫아버렸죠. 그리고 입을 닫아놓고 소통을 계속 묵상하게 한 거예요. 계속 10개월 동안. 엘리사벳에게도 소통하셨고 동방박사에게도 소통하셨잖아요. 가서 야 글로 가지 마 절로 가. 왜 우리 생각에 이렇게 가는 게 빠를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그 길은 너 가면 죽임을 당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 그러니까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한테도 소통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구해놔야 아기를 보라고. 목자들도 막 보내주고 소통. 우리 지인이는 지금 하나님과 다이렉트 소통하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소통. 그리고 보세요. 그 모든 소통이 어디로 귀결되고 있어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와 요셉과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에게 다 소통했어요. 그래서 그 소통한 그들이 어디로 귀결되고 있어요? 근데 어디로 다 모여? 구위에 누이신 예수에게로 다 모이고 있잖아. 즉,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에게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말씀이다.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신 그 예수, 구위에 누이신 예수에게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성령님이시고 이 말씀이다. 따라서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항상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끌어요. 천국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요. 헛된 욕심을 가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달려나가지 않아. 소탐대실이라는 말 있죠. 작은 즐거움을 얻으려다 큰 걸 잃어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너무나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종교생활 어찌 보면 그냥 종교놀이 같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 듣고 아멘아멘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말씀과 소통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 즉 구위에 누이신 예수에게로 동방박사부터 다 달려서 모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세요 하고 우리는 우리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종교적 힘을 얻으려고만 한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문제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인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번에 캐톨릭에서 교황이 동성애들도 축복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을 뭐 신자로 받아들인다고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결혼도 축복해 주고 그들은 축복받을 사람이고 그걸 해서 뉴스에 났잖아요. 지금 뉴스 좀 보세요. 그러면서 뭐 사람을 좋게 하는데 자꾸 이 사람을 좋게 하는데 세상이 미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 뭔 줄 아세요? 민주주의. 다수가 악한 자가 돼버리면 그 악한 게 진리가 돼버리는 게 민주주의의 맹점입니다. 이해돼요? 악한 자들이 막 으악 하면 그게 선이 돼. 그걸 쫓아갈 수 없어요. 민주주의가. 그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는 민주주의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킹덤 오브 가 하나님 나라. 우리는 킹덤에 사는 사람들이야. 킹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야.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우린 킹덤이란 말이에요. 킹덤은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권에 의해서 주도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이해해요? 다수결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자꾸 민주주의, 민주적으로 합시다. 당회도 민주적으로 합시다. 목사님, 우리 거수를 결정하죠. 그 거수하는 대부분이 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뭔가를 결정할 때 선하지 않은 곳으로 가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교회는 킹덤이에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명령은 뭡니까? The Bible과 Holy Spirit, 성경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독교의 전통, traditional. 이해돼요? 그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어때요? 이게 다수결, 민주주의라면 다 좋대, 다 좋대. 그 세련됐대, 우리 목사님 세련됐대. 나는 완전히 라떼 목사야. 어? 그리고 막 민주주의로 합시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담임 목사들이 요즘에 좀 멋있어 보이려고 7년간 목회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신임을 묻고 여러분들이 저를 신임하지 않으면 내려놓겠습니다.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거기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있어? 사명감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인간의 편에 서서 멋져 보이고 보기 좋아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란 말이야.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제사장 가문은 계속 제사장 가문이고요. 레위지파는 계속 레위지파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분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보면 진리가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7년 신임했는데 물론 좋게 좋게 다 통과될 건가 보죠. 그러니까 모 교회는 그래서 로비한대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말을 내뱉어 놓고는. 그리고 성도들이 물론 선하겠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어. 어떤 사람이 너무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야. 그래서 교회를 왔어. 교회를 와가지고 화를 참고 내가 그래도 봉사해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수해 보더니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막 그래. 그럼 완전 상처받는 거야.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우린 모르잖아 화난 줄. 근데 뭘 해야 돼? 이거 빨리 안 해. 나가버려. 안 돼요. 사람은 안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킹덤 오브 갓이란 계속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만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중요한 거고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연합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삐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성경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그리고 왜 교회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줄 아세요? 닭살 돋잖아. 쉽게 막 형, 누나 막 그러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기독교는요, 이 교회는요, 집이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이해돼.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야. 우리 남자 교구장님들 모였더니 이렇게 구역장님들 모였거든요. 형 이렇게 하더라고. 난 기분 너무 좋았어. 근데 또 율법적인 우리 교역자들은 어디 교회에서 형 누나 동생 합니까? 그 교역자는 교회가 집인 걸 모르는 거지. 우리는 식구예요.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우리의 밥은 뭐예요? 말씀을 먹는. 한 식구란 말이에요. 가족이란 말.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님, 여러분 가족이 뭘 하는데 다수결로 합니까? 아빠 마음이지? 그 지수나 아빠 마음이잖아. 다수결로 합니까? 몰라. 요즘에 또 뭐 세련돼서 그럴지 몰라. 요즘에 다수결도 못해. 다 핵가족이야. 혼자야. 혼자 손 들고 혼자. 킹덤 오브 갓은 킹, 왕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프린스플은 분명합니다. The Bible.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그래서 내년에 성도의 제자와 제자의 사도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성경,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께서 관계를 트시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소통이었고 그 소통을 통해서 예수에게로 향하게 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통은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본향,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될 그 천국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구유에 모인 그 사람들이 뭘 보게, 뭘 발견하게 하느냐? 구유에 누인 어린아이가 진짜 왕이고 이분이 대제사장이며 이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하나하나 내놓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왕권, 킹덤 오브 갓에서 사는 자들이야, 니네는. 세상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말씀,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분이야. 그리고 이분이 재물이 되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야.
오직 예수에게로만 집중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의 소통을 잘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봉사와 섬김을 기뻐하는 거예요. 물질이나 질병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소통 없이 살아가는, 소통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힘들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잃어버리면서 일방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귀를 즐겁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타고 마귀가 세상에,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와 요셉과 소통해 주시고 동방박사들과 소통해 주시고 목자들과 소통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이 시간에 펼쳐지고 이번 24, 25일 날 마침 또 주일이어서 온 교회에서 성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자꾸 산타 모자 써서 난 영상 볼 때마다 다들 열받는데 그럼 또 그러지. 아 목사님 너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오신 곳에 난 산타머리 등장한다는 것 자체 나도 우리도 개척 초기에 썼었어요. 내가 수준이 낮았을 때는 왜 산타 모자 쓰고 뭐 형식이 중요해? 그냥 그런 의미가 중요하지. 쓰고 캐롤이 아니라 찬송 부르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예수 입장이 됐을 때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러지 않아.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한번 선포했죠. 산타 모자 쓰기만 해보라 어떻게 하나. 아주 그냥 혹시 교회 학교 산타 모자 씌워서 애들 뭐 하나? 전도사들 잘라버려야지 그러면. 그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소통이다. 왜 소통하셨을까? 우리가 그분 건데 그분이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그분 건데 그분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예수를 붙잡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름을 주시지 않아서 그 예수를 딱 붙잡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소통해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 돼. 다시 말하면 올바른 길을 걷게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돼. 다시 말해서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내 끝은 천국이고 생명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니까. 그래서 이 성탄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소유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내는. 내가 티를 하나 맞출까 고민을 했어요. 우리 위더스 티 맞추는 것처럼 넌 예수 거야를 해서 전송도가 입고 다니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넌 예수 거야. 누가 뭐래도 넌 예수 거야. 넷플릭스가 네 눈을 뺏어갈 수 없고 골프가 네 다리를 뺏어갈 수 없고 은행의 잔고가 네 영혼을 뺏어갈 수 없듯이 넌 예수. 이거 맞춰서 입고 다니까? 다 교회 나가겠네. 우리 제안자스만 아멘이야. 그거 입고 미국 다녀요. 미국 그렇게 걸어 다녔어요. 미국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 나 미국에서 그때 맨하탄 사거리에서 어떤 흑인이 그 지저스 럽스의 팻말 들고 있는데 난 눈물이 나더라고. 그게 거지나 정신 이상자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간절한 세례원과 같은 마음이 그 순간 느껴져가지고 예. 그런 게 좀 필요한데 다들 그냥 취해가지고 캐롤에 취하고 그냥 뭐 취하고 같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이뻐요. 제가 촛불 켜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예. 어떤 친구가 생일이라고 카드를 줬는데 거기다 모르고 촛불을 그렸어요. 막 집었어. 아이고 여기다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촛불을 그렸네요. 회개할지어다 해놓고 지가 했어. 이뻐 죽겠어. 그리고 여러분 근데 그 초 없는 케이크 받을 때 맹맹하지 밍숭밍숭하고 그러죠. 그만큼 우리는 길들여져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럼 또 그럴 거야. 그게 어둠을 밝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그 기원 오리진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귀신에게 의탁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 장수하게 해달라. 이런 걸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가르쳐 드려도 우리 몸에 임박힌 그런 어떤 전통과 문화를 벗어내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야.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또 뭐 그 정도 키는 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어. 중심만 바로 서시면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중심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촛불까지 키니 귀신이 달라붙지. 아주. 예. 바울처럼 제상에게 바친 떡 먹어도 돼요. 촛불 켜도 돼.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는 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소통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다가올 환란,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직면하는 건 환란입니다. 어려움이에요. 막 그래. 내년엔 경기가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아니요. 계속 어려워. 봐봐. 옛날 뉴스 다 봐봐. 계속 어려워. 근데 재밌는 건 어려운데 우리 여기까지 계속 왔어. 계속 왔어. 어려운데. 그렇죠? 이해돼요?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계속 성장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표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 주가처럼 오르락 내렸다 할 필요 없어. 그냥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고 오르가면 오르가는 거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면서 가기 때문에 It's okay, no problem.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마른 땅이 광야가 되고 그 시내가 흐르고 범람하는 요단강이 메말라서 건너가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탄 앞에서 나는 주님 거다. 분명한 구원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소통해서 예수 앞으로 이끌었듯이 내 인생의 끝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이 말씀을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과 소통해야 돼, 말씀과. 그래서 나는 우리 구역 예배가 제 설교를 주일날 듣고 나누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거 쉽지 않은 건데. 소통하는 거거든요, 소통.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올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그게 그때서야 나타나요. 그때 그 순간 빛이 쫙 비추면서 그게 해결돼요. 해결돼. 제가 이번에 우리 고백 찬양을요. 새롭게 하나 정했잖아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악보 좀 주세요. 이 가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 오늘 설교 짧게 했어. 성공했어. 자, 보세요. 마지막 시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구역장들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소통이 부족했어요. 우리 전사님 저한테 소통을 잘해주시고 여러분들 저에게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소통할 거예요. 무엇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에게로 달려갑시다. 예수님에게로 달려갑시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셨네. 아버지 우릴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 성육신 순종이에요.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소통을 통하여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처로 삼아주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그 사랑 비추게 하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소통하면 빛이 나요.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향에 우리 일어나 그 빛 비추라. 할렐루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우리 한 번 더 일어나. 할렐루야. 일어나세요.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요? 내 의견이 중요하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세상의 나라이고 악한 다수가 지배해서 승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변하지 않는 진리가 다스리는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의 이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의 소유, 자식의 소유가 아니에요. 자식도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의 거예요. 예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그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과 소통해야 합니다. 가인처럼 일방적 열심의 신앙으로 예수 앞에 나갔다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엄청난 소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이 성탄은 그래야 합니다. 1년간 들은 말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발걸음을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황금을 드리고 당신 나의 대제사장입니다. 당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우리의 모든 권리 포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이라면 나의 나됨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진짜입니다. 고집과 아직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 끝이 어떤지. 안타까운 것은 끝이 오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그 끝자락에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처럼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천국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연말 다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앞으로가 경배하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2024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과 소통하여 내 생각과 성경을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과 성경을 소통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과 소통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육적인 그 모든 소욕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개에게 초가 없는 것이 허전해하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고 간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세워버리고 하수분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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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 이름에 다시 주목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에 다시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에 다시 집중하고 예수 그 이름에 다시 주목하며 예수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예수의 소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주인이 마이 마스터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고백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예수와 함께 이 말씀과 소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멸망한 이유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습관,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자녀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갈기갈기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찢어지는 이유, 우리의 삶이 찢어지는 이유가 우리의 소견이 주인이 되고 일방적 가인과 같은 일방적 종교생활, 일방적 인간중심적 일방적 하나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강도의 구라리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를 맞추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를 조율해야 합니다. 하나님, 튜닝이 잘 돼야 기타든 피아노든 연주할 수 있듯이 아버지의 기준에 잘 튜닝되어야 크게 쓰임받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부딪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이 흐르듯 성령의 흐름과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을 모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구의의 누인 아기 예수 앞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의의 누인 아기 예수 앞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아기 예수 앞으로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하나님, 자기의 모든 기득권조차 버리고 그 험한 광야를 건너 하나님 유다 땅에 온 것처럼 주여, 우리가 그 아기 예수에게로 가기 위하여 수고한 신과 노력을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과 소통하여 우울증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삶의 얼기설기 문제들도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둡습니다. 모든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인을 사랑하셨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합시다.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 아멘. 우리 걸어갑니다. 모두 다 나아가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는다. 예수는 온 세상 빛이 되시니 일어나 일어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제 신앙이 일방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신앙을 이겼습니다. 생각과 경험이 말씀을 이겼습니다. 내 삶이 강도의 구걸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소통하셨던 주님을 봅니다. 강단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소통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제가 구유의 누인 예수에게로 갑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이름 속에 제가 있음을 봅니다. 이제 일어납니다. 걸어갑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어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는 자 내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두루사 세상에 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 합심하여 종과 기도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을 잘 마무리할 때 마귀가 올라탈 수 없고 그 끝자락을 잘 마무리할 때 열려지는 새해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봅니다.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의 선택은 하나님이 예비한 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말씀과 소통하는 자들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구유 앞에 누이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2024년 주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시간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슴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사사시대의 멸망의 원인이었던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내가 시간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없어지고 사라질지어다. 온전히 순종하셨던 주님을 닮아 순종과 헌신하셨던 주님을 닮아 헌신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그 구원의 소망을 갖고자 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With Us Worship이 열방에 빛이 되는 예배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를 위해 또한 중보하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방 없이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예배가 길이 되게 하시고 소망 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없는 자들에게 이 예배가 예수를 발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With Us Worship 예배 팀원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존귀하게 세워지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아멘.